왜내 그림이 외국 사이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내가 그린 그림이란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나?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제도입니다. 뭐야, 벌레인가? 벌레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저작권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후원된 진이입니다. 혹시 그 영화에 나온... 아니요, 진. 외자입니다. 그럼 방탄소년단... 여기가 어디예요? 아바부아입니다. 아바... 해외에서 창작인님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셨다고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작권 인증제도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복제와 배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거래와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바로 창작인님과 같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제도죠. 그러면 저작권 등록 제도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각국마다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한 저작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인증을 받으면 국문, 영문, 중문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심볼이 저작권 인증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무튼 그런 좋은 제도가... 에이, 어디 갔지? 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나요? 완전 도움됐어요. 지금 바로 인증하러 갑니다.